우리카드 위비를 우승 문턱까지 끌어올린 신영철 감독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신영철입니다. 네,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윤성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 라떼맨 이재영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아마 중계 때 그 봉준호 감독, 예, 봉태일, 신영철 감독님이 신태일이다. 아. 아주 디테일한 어떤 작전지시를 내린다. 네네. 이렇게 한번 중계 때 했더니 우리 신영철 감독님의 사모님께서 예. 그 멘트를 듣고 기뻐하셨다며 아. 아주 뿌듯합니다. 사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나요? 아니 그 항상 보면은 새로운 뭔가 이슈되는 거를 네네. 아, 이 뭔가 멘트를 항상 잘 날리신 분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보니까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나저나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컨디션 관리가 유독 좀 걱정이 되거든요. 어떻습니까? 예, 저희 팀으로서는 뭐 좋은 리듬으로 가다가 좀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뭐 예.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만큼 또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또 감독이 저나 또 선수들이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. 서울 우리카드 위비가 팀 창단 이후에 최초로 지금 챔피언 결정전을 직행하는 혹은 정규리그 우승이 가능한 상황에서 리그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데 예. 예, 뭐 상황이 이렇게 또 돼 있으니까 또 예. 거기에 맞게끔 또 뭐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감독님 그러면 지금 배구 우리 V리그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배구 팬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빨리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이 마지막 그 이제 배구가 다시 재개되어 가지고 뭐 팬분들한테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잘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은 또 더 좋은 플레이로서 뭐 준비를 뭐 잘 하고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리그 1위에 빛나는 우리카드 위비 앞으로 재개되는 그 순간까지도 컨디션 관리나 유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열심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예. 자, 우리카드 위비의 신영철 감독과 잠시 전화로나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. 굉장히 반갑네요.